도봉구 쌍문삼동에 위치한 한양 1차 아파트는 편리한 교통과 뛰어난 교육 환경, 그리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매력적인 주거지입니다. 편리한 교통 접근성 중 첫째 도심 접근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로 이어지는 도로와 동부 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이 편리해서 출퇴근 시간에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중교통 편리성을 말씀드리자면 지하철 4호선 쌍문역은 도보 8분 거리이며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출퇴근이나 외출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지 내 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494대로 세대당 0.59대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우수한 교육 환경입니다. 첫째 인근의 숙미초등학교와 쌍문초등학교가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여서 자녀 교육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둘째 중고등학교로는 주변의 창북중학교, 정의여중, 정의여고, 창동고등학교, 명문고인 선덕고등학교가 있어서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육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점인데요. 각종 학원과 교육시설이 학교와 아파트 주변에 밀집되어 있어 자녀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쌍문역 한양 1차 아파트 주변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로는 미아 롯데백화점, 미아 현대백화점, 창동 하나로마트, 창동 이마트 외에도 쌍문시장 인근에 위치해 일상생활용품 구매가 편리합니다. 병원은 아파트 가까이 한일종합병원과 쌍문역 주변에 다양한 의료시설이 근접해 있어 언제든 건강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금융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쌍문역 주변에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서브웨이, 공차 등 프랜차이즈와 다양한 맛집이 있어 휴식과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는 첫째 건축 연도가 오래된 아파트여서 동간 거리가 멀어 사생활 침해가 덜합니다. 둘째 저층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서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셋째 단지 내 경비와 CCTV 등으로 거주자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넷째 단지 가까이에 우이천 산책로와 공원이 있어서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구성 요소로는 우선 재건축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도봉구 쌍문동 한양 1차 아파트는 2023년 5월 안전진단이 통과되어 재건축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도시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주변의 쌍문역 서측 공공재 개발과 쌍문동 일대의 도시개발 계획으로 향후 토지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안정적 가치 상승으로 인해 이 지역의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과 주거 선호도 증가로 아파트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 매력도가 높은 쌍문동 한양 1차 아파트는 인근 직장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도시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과 미래 매도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주거 환경 개선과 수요 증가로 투자 위험이 낮은 편입니다. 쌍문동 한양 1차 아파트의 별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 편리성, 교육 환경, 편의시설, 주거 환경, 가치 상승 잠재력, 투자 매력도 면에서 모두 별 3개의 평가를 받았네요. 쌍문동 한양 1차 아파트의 단지 정보를 살펴볼게요. 세대수는 824세대이며 총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은 1986년 12월이고 난방은 도시가스 개별 난방이며 건설회사는 한양건설에서 지었습니다. 첫 번째 도면은 공급면적 71제곱 구조입니다. 방 2개 욕실 1개이고 해당 면적 세대수는 177세대이며 현관구조는 복도식입니다. 두 번째 도면은 공급면적 91제곱 구조입니다. 방 3개 욕실 1개이고 해당 면적 세대수는 419세대이며 현관구조는 복도식입니다. 세 번째 도면은 공급면적 97제곱 구조입니다. 방 3개 욕실 1개이고 해당 면적 세대수는 228세대이며 현관구조는 계단식입니다.